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산과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과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베이징 도로가 한산합니다. 상점들도 텅 비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지정 병원과 화장장은 북적거립니다.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한 이후 중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시민들은 규제가 풀렸는데도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손 부족으로 정상 가동이 힘들어진 공장도 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는데 오히려 생산과 공급망 모두 마비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4.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방역 정책을 갑자기 바꾸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본 겁니다. The toll of the virus is of concern to the rest of the world, given the size of China's GDP, given the size of China's economy. 중국 정부는 각계의 우려를 뒤로하면서 내년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이 악화했지만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방역 완화로 인한 타격은 단기간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Meaning that actually the growth that we expect for next year in China would contribute to 40% of global GDP growth next year. 관건은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얼마나 빨리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자국산 백신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외국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고요한 외침일 뿐입니다. 결국 제로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중국은 단 한 번도 이런 정책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